왜 술 먹다가 규현이한테 싸대기를 맞은 거야? 뭐? 뺨을 정말 시원하게 제대로 한번 맞았는데 민호랑 규현이를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좀 잘게 얘들아 했는데 애들이 너 지금 자면 10분 후에 깨운다 못 일어나면 내가 네 뺨 때린다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오케이 일어날게 하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못 일어나고 이제 뺨을 맞았죠. 어느 정도로 세게? 진짜 세차게. 어머. 진짜 그냥 정말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이거 뭐야? 아 이거 찍은 거예요? 헐 민호가 찍었구나. 약간 풀렸는데도 본인이 표정이 너무 웃겨. 잠들면 네 민호 뺨을 때려준다고. 코까지 겁니다 그냥. 갑니다. 어느 정도 돼? 와! 안 일어나. 야, 안 일어난다. 야. 안 일어나. 야, 야. 오. 다른 쪽으로 되는 거야. 아프니까. 야. 일어나. 아, 웃긴다. 아, 되게 재밌게 노신다. 뭘 가, 우리 집인데. 야, 남의 집에서. 갈래, 여기서? 아니. 자, 그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, 일단 촬영은? 촬영은? 네. 너희끼리 해. 너희끼리 해. 너희끼리 해. 야, 대박. 야, 그러니까 완전히 취해서 지금 졸리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. 하나도 없었어요. 되게 재밌게 노시네. 술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였나? 왜 운동하는 거였지? 뭐 어디 가서 몸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에 술을 자주 마시려고. 워낙 저희 둘 다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요. 예. 네. 완전 냉장고에 넣은 소주 이만큼씩 있겠다. 저는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그 하나를 아예 그냥 술 냉장고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어려서부터 했거든요.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술 언제부터 허허 어려서부터 이거 초등학교 와 저거야 아 예, 이거예요 이거예요. 많은 남자들의 꿈이지 많은 남자들의 꿈. 좋다. 저거 기분 좋지. 너무 좋죠. 조금이라도 비면은 뭔가 막 허전하고 더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고 채워 푹 하고 탁 바싹 그래서 콕. 창문에 한번 창문 깨지게 잘 살고 집에서는 나 혼자 있으니까 아, 그 샤워하고 딱 나와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옷 안 입고 시원하게 하나 한 걸지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탁 열고 와 그 느낌 최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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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봐 괜찮잖아 혼자 살아야 돼 어? 형 그래본 적이 있어요? 그럼 혼자 살 때 근데 딱 봤는데 너무 놀란 거야 왜? 커튼이 쳐져 있어 그래서 다시 커튼 열고 원래 반대 아니에요? 바깥을 봐야 되니까 야경 귀여워 진짜 아 누가 볼 사람은 없는데